김영사. 아, 저기 피의 편지 꽃이 뭐야? 저 무슨 꽃이야? 아, 반장님. 저 찔레꽃이잖아요. 찔레꽃도 몰라요? 야, 찔레꽃은 찔레꽃 볼게 피. 야, 찔레꽃이 오늘 붉잖아. 아, 반장님. 흰 꽃도 있슈. 야, 김행사, 너 어떻게 잘 알아? 너 시골 출신이야? 아니요. 전 농촌 출신이야, 농촌. 아, 농촌 출신이야? 야, 너 그런 농촌 출신에서 그 잘 아는 거야? 저 찔레꽃 맞지? 아, 맞아요, 반장님. 아, 그래, 찔레꽃도 흰 꽃도 있구나. 예쁘네. 야, 나 서굴 출신이야. 잘 몰라, 서굴. 야, 그나저나, 이거 정말 이거... 이 바, 이 이장님이란 분이 이거 말이야, 자기 파트를 이거 파헤쳐놨다고, 누가. 상부에 말이야, 이 보고를 해가지고, 지금 이게 상부에서 이거 지금 범인을 빨리 잡아가지고, 이거 말이야, 조사를 해서 이게 빨리 범인 잡아라고 우리를 보냈잖아, 이거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뭐 서굴 출신이 내가 이거 뭐 알 수 있겠어, 이거? 자, 농촌 출신이 내가 이거 한번 해결해봐. 아, 반장님, 초동수사 중요하냐, 초동수사.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, 처음으로 빨리 그 증거를 빨리 찾아야죠. 아, 그래? 그렇지. 저놈 수사 중요하지. 야, 증거 한번 찾아봐. 야, 증거가 됐을까? 반장님, 일단 쥐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아, 그래. 일단 쥐를 들어보도록 해. 야, 왜 이리 땅이 많이 파헤쳐졌어? 이 이장님 화가 나긴 나겠어, 그치? 와, 야, 그래도 이게 뭐 있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야, 왜 너만이도 땅을 저기 팔았어? 누가 팔아, 이게 정말. 야, 이 포크레인 올라왔어? 아, 반장님, 이 포크레인 안 올라왔죠? 이 포크레인 뒤에서만 이거 표시가 있죠, 포크레인 말 표시가요. 아, 그래야? 야, 수도. 이게 봐. 이거 칙이잖아, 칙. 아, 반장님, 칙 맞아요. 야, 근데 왜 칙을 왜 이렇게 뜯어먹고 말아. 야, 사람이 칙을 캐면 어찌돼야? 아, 당연히 칙을 캐면 사람이 그 칼이나 톱으로 딱 잘라가지고. 야, 근데 왜 이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엉망진창 걸레를 만들었어? 야, 이거 누가 뜯어먹어야? 아, 이거 사람이 안 뜯어먹어서 이게 보십시오. 멧돼지. 멧돼지, 이렇게. 야, 멧돼지, 야, 갑자기 멧돼지는 어떻게? 야, 우리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반장님, 수사를 해줘. 어, 야, 이것도 봐. 반장님, 이거 보시죠. 이거 봐, 똥, 멧돼지 똥. 이게 똥팔이 됐네. 어? 이 똥팔이야? 어, 여기도 똥 있어? 아, 이 멧돼지 똥이야? 아, 반장님, 그 멧돼지 똥이죠. 아, 그럼 여기 멧돼지가 여기 돌까지 파헤쳐나가, 이거 정말로. 이야, 아, 멧돼지 그 대단한 놈이니까. 야, 멧돼지 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우리 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반장님, 낮에는 멧돼지 안 내려와요. 아, 정말이야? 야, 만약 너 내려오면 너 근데 이게 뭐야? 야, 너 지금 뭐야? 아, 반장님, 이 칙이잖아, 칙. 멧돼지가 캐놓고 갔는데 이 칙 하나 먹어야지, 우리도. 이 범칙 맛있어요. 야, 칙 먹고 죽는 거 아니야? 아, 범칙을 먹는데 왜 죽어요, 칙? 멧돼지가 먹다가 남기는 게 우리도 멧돼지 덕분에 칙칙칙 하나 먹어봐야죠. 오, 정말 맛있네. 정말 맛있어. 반장님, 한번 드셔볼래요? 야, 그럼 당연히 내가 먹어봐야 이렇게 넣어줘 볼 거야? 좋아. 이 칙 좋아. 야, 근데 멧돼지가 이 땅을 파헤쳐가지고 말이야. 이 칙을 캐다 먹고 가니까 우리도 얻어먹을게. 참 좋아, 그치? 아, 반장님, 멧돼지, 그 멧돼지. 이 정말 정말 맛있어요. 야, 근데 돌멩이가 파고야. 멧돼지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, 이거. 이거 어떡해? 야, 이 멧돼지 지금 만나면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? 우리 빨리 조사하고 빨리 들어가. 야, 근데 오다가 바라본 게 뭐냐, 그? 아, 반장님, 아까 오다가 또 말랐다요. 그게 멧돼지 똥이에요. 아, 그래? 야, 멧돼지 똥 오늘 무슨 일이야? 오늘 토요일인데요? 야, 토요일인가 오늘. 멧돼지 똥 말랐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어? 야, 로또 사러 가. 빨리 로또.
이 로당 사정이 대기 멧돼지 똥말로 새끼 그 야 그 그 그, 우리 저 뭐 저 꿈에 그 돼지 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? 야 로또 사가지고 로또 1등 되는 거 아니야? 아 반장은 지금 그게 중요해요. 지금 우리 조사를 해서 지금 풀어서 사 그 범인을 잡아서 지금 상부 보고를 하잖아.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오 김영사 똑똑한데? 야 김영사 이게 우리가 지금 멧돼지 똥도 찾고 이게 분명히 멧돼지가 아, 뭐가 치 그 끝에 부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잡았으니까 이 멧돼지가 분명해. 우리 사건 문제 해결했어. 김영사 걱정하지 마. 맘마 이 문제 문제 해결해서 상품 보관하면 되는 거지. 이야 이렇게 이게 발전한 거 봐. 야, 정말 멧돼지 대단해요 대단해요. 어우 대단하죠. 조심해야 됩니다. 야 오늘 우리 수고했어 김영사. 빨리 가서 우리 막걸리 한잔 먹어. 고생했어. 자 가자. 네 강반장님.